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일날 화창한 날씨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단 관향악단을 주셔서 더욱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라는 이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맡기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것 등등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란 내 인생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알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공부를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에 저는 지금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주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느 누가 밤낮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인 것 같지만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다인 것 같지만 그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뛰어도 하나님 손안에 든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신인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풍요의 신, 즉 돈신인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 끌려가서 탄광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저한테 가끔 하곤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불치병에 걸려 9세 일생으로 그곳에서 나와 귀국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주셔야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지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 이루실 일들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것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부러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렛을 붙들사 그로 하여금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고렛을 붙들어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고렛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일인 겁니다. 고렛가 다스리던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도저히 바벨론의 적수가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페르시아가 급속도로 강성화해져서 바벨론은 물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 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가 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급속히 강성화해져서 당시 세계의 새로운 패자가 된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으셨을 때 고레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어 그는 열국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사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그의 현재의 형편이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배웠다고 많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적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이 많다고 많이 임하고 가난하다고 적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자라고 적게 임하고 남자라고 많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사회에서 어부나 세리 등 무시받을 만큼 초라한 신분을 가진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참 병자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등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길이 평탄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서 기록에 의하면은 고레스는 바벨론 성을 함락할 때에 변별한 싸움조차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두가 고레스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질 때 바벨론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였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해두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여 세웠지만 그 모든 일을 그가 홀로 이루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시되 그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험난한 모든 길을 닦아 놓으심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고레스는 열매만 거두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했던 험난한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는 무수한 장애물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은 홍해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그들의 여정은 비참한 실패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사 그 물살을 열어젖히고 그들로 바다 사이에 열린 대로를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홍해 넘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풀도 물도 없는 곳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절망과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사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을 예비하사 그들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앞서 행하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길에는 넘어야 할 산들도 있고 지나가야 할 골짜기도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도전의 과제들,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들이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험한 골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만 한다면 그 높은 산은 낮추실 것이고 험한 골짜기는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예비하심, 먼저 행하시는 역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 해도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골짜기가 있다 해도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사 결코 낙담치 않게, 결코 넘어지 않게 그 길을 닦아주시며 평탄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대로 된 군사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사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맨손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아무리 무섭게 달려와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칭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직무를 맡길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5절 하반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띠를 동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띠를 동인다는 표현은 그를 강하게 하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칭호를 주고 하나님이 띠를 동이는 자인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인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자이며 메디아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제위 초기부터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복속시켰습니다. 마침내 BC 539년에 고대 세계 가장 큰 도시였던 바벨론을 함락시킨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그는 왕 중의 왕이라 할 만큼 능하고 위대한 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가 얻은 명성과 영예, 그가 주변 열국을 정복하고 심지어 당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바벨론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지혜 때문에 그가 그토록 위대한 정복자 왕 중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은 바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어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고레스보다 훨씬 더 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기에 그러한 일을 그가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진정한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 최고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한 고레스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최고의 통치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를 세워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위대한 자, 높은 자, 강한 자로 추앙한 고레스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 분, 그 띠를 동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띠를 동이고 강하게 능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세상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생겨나게 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범사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며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밝힌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각각 관장하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어두운 일들, 슬픈 일들, 곤고한 일들, 악의 신이 세력을 확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선과 악이 혼재하며 밝은 국면만 아니라 어두운 국면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여느 인생과 마찬가지로 찬란한 태양과 같은 밝음이 비춰질 때도 있고 짙은 먹구름과 같은 어두움, 곧 고난과 시련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어둠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심을 알고 믿으라고 어둠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찍부터 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았으면 야베스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함으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야베스의 기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의 지경을 넓히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왜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야베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계획대로 틀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건데 엉뚱한 데 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진정으로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의 신, 돈의 신인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야베스와 같이 진정으로 부르짖을 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야베스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브리스번 한인 중앙장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